구보다 2위 궁굴 쌓기, 회전 집게, 핀강 거리를 수정해 볼게요. 앞핀은 부하를 받는 핀이니까 건드리면 안 되고 뒤쪽 핀을 벌리기 위해 산소절단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꺾어주는 이유는 협소한 이유도 있지만 고인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JK 틸트링크 정차장님께 문의를 드려보니 20용 틸트링크는 빈강 거리가 140에서 165mm이더군요. 165mm로 맞추란 말이지요. 이렇게 끝까지 절단하지 않고 끝단 20mm를 남겨두는 이유는 핀 폭과 기준점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165mm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벌려줍니다. 정확한 거리가 확보되었으면 움직이지 않게 상단부를 고정합니다. 나머지 한쪽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편마모가 됩니다. 정확하게 맞추느라 오래 걸렸네요. 이젠 틈을 메워줄 철판을 절단합니다. 일단은 대충 잘라서 준비합니다. 흰 부위 용접부 때문에 간섭이 생기니 일단은 간섭 부위를 잘라줍니다. 틈 뒤쪽에 대고 서큘로 그려줍니다. 모양대로 잘라줍니다. 서클 표시보다 안쪽으로 잘라줍니다. 용접 시트를 확보해야 튼튼하게 용접되니까요.
양쪽 틈의 가운데 지점을 잡아서 가져보렵니다. 옆으로 눕혀서 마무리로 풀 용접을 합니다. 반대로 뒤집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풀 용접을 합니다. 상단부에 튀어나온 부분을 산소절단으로 대충 잘라줍니다. 세워서 그라인더로 이쁘게 마무리합니다. 그라인더가 들어가지 않는 안쪽 부분은 도구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에어건으로 전체적으로 불어줍니다. 추우면 도색이 되지 않으니 라카를 달궈줘야 합니다. 모든 작업의 마무리는 도색이죠. 연회색으로 이쁘게 칠해줍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정확하게 잘 들어맞네요. 평 커플러는 도구 없이는 힘들어요. 그래서 포크를 만들었죠. 물론 브라켓도 포크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작동 테스트 중입니다. 실제 나무를 짚고 옮길 때 무게감이나 작동감을 시험해봅니다. 틸트링크 때문에 회전 집게가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